음악치료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을 두 번째로 음악치료사에 대한 오해는 오해 음악치료사 사설기관에서 단기 자격증 취득만으로 충분하다. 음악치료사는 미래 유망 직장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음악치료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에 입학할 필요가 없고 사설기관에서 단기 자격증 취득만으로 음악치료사에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자, 그러면 국내의 경우에 현재 음악치료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다. 그렇다고 음악치료사의 전문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음악치료사가 음악 경험과 그 경험에서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그의 전문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음악치료 세션이 있다고 하자. 이때 음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을 생각하게 된다. 언어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음악을 부르면서 발성이나 발음을 고정하기 위한 언어적인 목적도 있고 교정하기 위한 것, 호흡이 불안한 경우에는 호흡을 조절하고 하는 목적도 있다. 아, 이 음악 치료, 치료에 대한 치유 사역에서 이 성경이. 물론 음악을 함께 부르면서 감정이나 정서를 변화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이렇듯이 음악 치료사는 단순히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음악적인 목적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단기간의 훈련으로 음악 치료를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다양한 음악치료적인 기술을 담아내는 깊이 있는 음악치료사가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청진기를 들고 있다고 의사인 것은 아닌 것처럼 음악활동을 진행한다고 누구나 음악치료사가 될 수는 없다. 설련된 음악치료사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임상훈련을 거친 공인된 전문이어야 한다. 오해 두 번째, 음악치료사는 음악을 전공해야 하나요? 음악치료사는 음악을 음악치료사 될 수 없나요? 자, 음악치료사는 음악을 사용하는 전문인 따라서 당연히 음악적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실제로 음악치료사들에게 본인은 음악을 사용하는 치료사인가 치료하는 음악가인가 라는 질문을 한 연구를 보면은 1997년에 보니까 초이 음악을 사용하는 치료사여야 한다는 반응이 높았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부정한 채 음악적 기술만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치료사로서의 자질에 부합하기 보기 어렵다. 그렇지.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든지 또 정서적으로 사랑의 어떤 모습이든지 특정한 지식과 기술이 바탕이 된 전문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치료에서 전문성은 음악의 기술, 음악적인 기술, 음악치료라는 세 가지 주요 영역을 필요로 한다. 국내의 경우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대학원에 진학하여 훈련을 받은 후에 음악치료사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음악을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음악치료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오해이다. 음악치료사는 주로 병원에서 일한다. 음악치료사는 치료를 하니까 음악? 음악치료는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의사들이 흰가운을 입고 병원에서는 일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할 수도 있지만 수술 전후에 불안감을 많이 느낄 때에 음악치료사는 긴장 이완을 시킬 수 있는 음악을 선곡하여 들려줄 수가 있고 재활의학에서는 리듬 요소를 활용해서 보행 같은 신체적인 재활을 도와주기도 한다. 신체적인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인 청각 신호를 제공해서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음악치료는 주류가 아닌 보완 대체적인 치료로 인식되며 모든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음악치료사들은 병원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 복지관 정신 또 사회복시설 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 황은영 박지선 장문 2012년 판. 치료사는 명칭이 없으면 음악치료사가 아니다. 우리 기관에서 일하는 치료사도 음악치료사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자격증 명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모두 음악치료사인가요? 2014년 9월 현재 음악치료사 이외에 발달장애 치료 관련 민간 자격증은 비공식적으로 400여 개에 이르며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정이다.
음악치료사의 경우에 민간자격 정보시설, 뭐 이런 자격명, 이런 것들이 음악심리사, 음악전문가, 심리지도자, 음악심리상담지도자, 다양한 이런 명칭이 있네요. 이렇게 다양한지 대전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현행의료 법이 의료 면허가 없는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음악 미술 언어 놀이사회는 그들의 자격명의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아동과 노인 정신장애 환자들을 위한 음악 미술 행동치료 관련 치료사의 자격기준 강화에 대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제도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치료사로서의 자질과 교육이고 이것이 임상 또는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충분한가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그렇겠죠. 현행 의료법에 전문 음악 치료의 영역은 전문가를 배출한 이후에 16년 동안 국내 음악 치료사들은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자, 아동음악치료에 대한 이해는 자, 아동음악치료는 아동들에게 치료의 목적을 위한 매개체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치료 매개체로 하는 것이다. 발달성 등의 음악치료가 이루어지는 분야를 보면 아동 영역이 현저히 많고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네요. 발달장애에 대한 것을 아동음악치료는 이렇게 다양 대상별 특성과 치료 목적에 따라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상에 따라서 발달장애 아동, 지체장애, 정서행동 아동, ADHD 아동 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음악치료의 목적은 뭘까요? 아동음악치료에서는 치료 대상이 지는 문제와 필요에 따라서 치료의 단기적, 장기적 목적을 설정하는 한편 아동의 기능과 치료 목적을 고려해서 개별 치료와 집단 치료로 구분한 후에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된다라는 건데요. 개별 치료의 목적은 개별 치료를 위한 치료 목적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발달을 촉진하고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 발달. 원활하지 않고 둘째는 인지행동 영역에서의 기능을 향상하는 것이다. ADHD 등등. 셋째는 심리정서 영역에서의 변화와 안정을 취하는 것이다. 집단치료의 목적은 관계형성이나 사회 교류기술 등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치료의 계획이 되는데 첫째는 사회기술 영역의 기능 향상, 둘째는 음악경험 및 집단 연주 집단을 사회교류기술 향상, 리더십 기술, 자존감 향상 등등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동 음악 치료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로 음악 치료 접근법에서 음악 치료에서 사용하는 접근법을 음악 교육과 변형된 접근법, 음악 치료, 심리 치료 접근법, 의료적인 음악 치료 접근법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는 건데, 음악 교육에서 변형된 접근법은 주로 교육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네 가지 치료 모델, 즉 오로프 접근에 기초한 음악 치료, 달크로즈 접근법, 커다이 접근법, 뭐 킨드뮤즈 접근법 이런 것이 있네요. 교육적 측면에 중심을 둔 아동 음악 치료는 치료적인 목적 영역을 교육적 기반으로 두어야 하는 경우에. 음악 교육에서 변형된 접근 방법을 적용을 한다. 교육적으로 이렇게 심리 치료적인 측면에서 중점을 둔 아동 음악 치료가 있고 아동 음악 치료의 과정은 보호자나 담당 교사에 의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아동 음악 치료에서 고려할 상황은 아동 음악 치료에서는 첫째 부모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이 그런 거죠. 부모가 준비되지 않으면 자녀에게 영향이 되지 않는 것이 치유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자, 청소년과 함께하는 음악 치료는 청소년 음악 치료에 대한 그 이해는 어떻게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청소년 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급격한 성장과 변화로 인해서 인지, 정서, 사회, 심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심리적인 변화를 보인다. 이전에는 대부분 장애를 가진 청소년 발달장애에 찾았다면 최근에는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크게 공격적이고 분노조절이 어렵거나 조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를 나타내는 외형화 문제와 우울자살 불안으로 나타나는 내면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청소년 음악 치료의 목적은 치료, 진단 평가와 학부모 및 대상 청소년의 주요 문제에 따라서 결정되며 주로 다루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첫째, 인지 영역으로서 현실 인식 능력을 증진시킨다. 현실. 둘째는 정서 영역으로 내면을 탐구하고 할 수 있는 것. 셋째는 사회 영역으로 의사소통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음악 치료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전문적으로 다양한 문화 배경 나이를 뛰어넘어서 소통할 수 있어. 음악 자체가 그런 거죠. 청소년들의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관점을 일으킨다. 정서적으로. 재창조 연주. 재창조 연주는 기존에 작곡된 곡에 악기와 연주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악기 연주와 노래 등이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음악활동, 음악치료의 차이점은 음악치료사가 청소년을 위해서 세운 치료 목적을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고 음악 외적인 행동의 변화를 위한 경험이라는 것이다. 악기 연주에서는 다양한 악기를 제공해서 흥미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기존에 있는 곡의 개인별로 역할을 주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래 활동에서는 감정을 반영하는 멜로디와 인지적인 가사가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청소년에게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노래하기, 이렇게 뭐 대화, 노래 대화하기, 노래 부르기, 노래 회상하기, 뭐 지휘, 노래 집단을 지휘하는 책임감, 성취감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 즉흥 연주는 표정을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이 아닌 감정과 주제를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즉흥 연주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억눌렸던 자신의 감정들을 확인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즉흥 연주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소리와 크기를 가진 악기에 자신을 투사하고 동일시하며 연주할 수가 있다. 즉흥 연주. 음악치료 즉흥 연주에는 창조적인 음악치료, 분석적인 음악치료 가 있다. 창조적인 음악치료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기초를 두고 있다. 창조성과 즉흥성. 실험적 즉흥 연주는 음악에서 보이는 행동과 사회 행동의 일관성을 강조한 브루시아에 의해서 발전된 즉흥 연주다. 즉흥 연주는 이와 같이 악기를 연주하는 즉흥 연주와 가장 직접적인 표현의 수단이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목소리를 사용하는 성악 즉흥도 있다. 노래 만들기. 노래 만들기는 기존에 있는 곡의 가사를 단계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서 가사와 멜로디 전체를 창조하기도 한다. 노래 만들기 활동은 청소년들의 자기 표현과 자아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충동성과 불안감수에 영향을 준다. 또한 노래 만들기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의 왜곡된 사고와 문제가 되는 부정적인 사고로부터 대안을 찾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다. 그래서 감상, 청소년이 선호하고 그들의 언어로 표현되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실수에 의해서 녹음된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청소년 음악 치료의 과정은 치료 의뢰의 초기 청소년은 보호자나 학교 선생님 병원의 담당 의사로부터 음악 치료가 의뢰가 되면 잡아서 하고 목적과 목표 설정을 위한 진단평가, 음악 진단평가는 총 4회에 걸쳐서 사회성, 정서, 인지, 운동, 또 음악 능력, 청소년의 강점과 약점, 개인정보 등을 관찰하고 평가를 해서 한다는 거죠. 치료의 진행은 세워진 목적과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해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치료 활동의 적용과 반응에 대한 증진평가, 최종평가 이렇게. 청소년 음악 치료에서의 고려사항은 청소년의
음악적인 선호도를 고려한다. 음악적인 선호도. 음악치료의 우선순위는 음악이 아니라 청소년이다. 청소년. 음악치료는 대상자와 치료사 그리고 음악이라는 세 가지 환경의 만남과 관계로 치료가 진행된다. 그런데 청소년이란 관점을 두고 해야 한다. 부모 상담 시에 전달의 정도와 부모 교육에 주의한다. 음악 치료 시에 청소년이 고백한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치료사는 지혜롭게 부모와의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모두 다 전달할 때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나 치료사가 지혜롭게 전달을 한다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약물 치료와의 영향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청소년 치료 시 약물의 종류와 특성, 부작용 등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약물. 성인과 함께하는 음악치료. 성인 음악치료의 이해는 성인 음악치료는 치료적인 음악 과정을 통해서 정신건강,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성인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과학에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신경증 등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었지만은 최근에는 감기나 성격의 문제, 스트레스, 자기돌봄이 필요한 일반인들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인음악치료의 목적은 성인음악치료의 목적은 대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정신과 클라이언트를 위한 음악치료의 목적. 정신분열이나 기분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질환으로 인한 증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존감이 낮아서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반적인 사회기술에 문제를 가지기 쉽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음악치료의 목적은 사회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서 사회 교류기술을 배우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인식하며 집단에서의 적응과 참여를 돕고 리더십 기술과 여가시간 활용법 등을 배우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자기주장과 참여 행동을 익히고 주의 집중과 관계에 있어서 유연성을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는 정서적인 문제를 돕는다. 정신과 클라이언트의 경우에 기질적으로 또는 뇌의 화학 물질 분비의 불균형, 심리적인 상처들로 인해서 감정적인 문제를 겪기가 쉽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부족해지기 쉽다. 셋째는 인지적인 문제를 돕는다. 정신과적인 진단을 가진 클라이언트는 지능과는 무관하게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사고 장애가 종종 관찰이 된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하는 것까지 같이 볼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다음에 운동 기술의 향상을 돕고 마지막으로 자기 주장, 눈맞춤, 공격성, 불평, 긴장성, 행동 등 행동 영역에 대한 음악 치료도 매우 중요한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알코올 중독,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대체 약물, 남용 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신과에서의 치료적인 음악이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일반인을 위한 음악 치료의 목적은 심리적인 이슈를 가진 성인을 위한 음악 치료라는 자기 탐구, 스트레스 조절, 감정 확인 및 조절, 내면 성찰, 대인관계 증진, 과거의 성적 치유 등 마음의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성인 음악 치료의 방법은 정신과 클라이언트를 위한 음악 치료의 적용은 정신과 클라이언트를 위한 음악 치료의 진단에 따라서 그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지만은 대개 활동을 통한 방법 심리 치료를 사용한 통찰력의 발달. 첫째, 지원적이며 활동 정신적인 음악 치료. 둘째는 재교육 및 내면적인 과정에 입각한 음악치료. 셋째는 분석적이고 카타르시스적인 음악치료. 분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일반 성인을 위한 음악치료의 적용은 정신과 클라이언트를 위한 방법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는 보다 분석적이고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심리적인 음악치료의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 심상음악치료. 심상. 1970년대 초반에 헬렌 바니가 어린 시절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청소년을 돕기 위해 만든 음악치료 방법이 이런 것이 있다. 심상.
클라이언트의 탐색 주제에 따라서 프로그램화된 음악을 사용하며 주로 클래식을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현대음악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군요. 성악 심리치료는 이렇게 해서 뉴욕의 오스틴 박사에 의해서 개발된 음악 심리치료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목소리는 인간 고유의 특징이자 정체성이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악기이기도 하다. 성악 심리 치료는 융의 분석 심리학, 대상 관계 이론, 외상 이론, 상호 주관성의 이론들과 또 음악 치료의 임상적인 적용을 함께 한다. 호흡, 토닝, 소리 내기, 노래하기, 보컬 홀딩, 자유 연상 가창 및 성악 즉흥 연주 등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며 개인의 변화와 성장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소위로 개인이란 진짜 자기를 경험하고 찾아가야 된다. 아기는 태내에 있을 때부터 진동과 소리를 인식하고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과 심리적인 안정과 직결된다는 많은 연구에서 알수 있듯이 목소리는 그 사람의 정서와 심리와 매우 근접하게 닿아 있다고 할수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다는 것은 곧 자기를 찾는 것과 같다는 오스틴의 말처럼 성악 심리 치료의 다양한 기법들은 인간 고유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 안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다. 분석적 음악치료는 영국 음악치료사 브뤼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악치료. 이런 것이 있다. 기타, 이런 또 몬텔로 개발한 직무 웰니스 음악치료.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음악치료. 이렇게 성인 음악치료의 과정에서는 정신과 클라이언트를 위한 음악치료의 과정에서 병원에서의 음악치료는 의사의 진단 후에 음악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행하게 되고 음악치료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과 필요에 따른 음악치료 진단 평가를 통해서 목적을 그래서 자아 존중감을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성 정서적인 것을 또 일반인을 위한 음악치료는 GIM 이 방법에는 먼저 클라이언트와 탐색할 주제에 대해서 나누는 프리 세션 음악과 함께 내면적인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돕는 인덕션 프로그램화된 음악을 듣는 단계, 만다라 등을 그리고 SNS의 경험을 나누고 통찰할 수 있는 포스트 세션으로 나눌 수 있고 성악 심리 치료와 분석적인 음악 치료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작용되는 또 기법이 다르다는 거고 기타 최근에서 직장 내에서의 심리적인 프로그램, 뭐 기업 연수 이런 것이 있고 성인 음악 치료에서 이제 고려할 상황은 첫째 깊이 있는 내면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클라이언트가 문제에 직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GIM의 경우에는 현실과 상징의 구분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사용해야 한다. 신경증이 너무 심하거나 정신분열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삼가야 할 것이다. 또 성인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알게 되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이야기는 반드시 비밀 보장해야 한다. 넷째는 성인의 경우에 클라이언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해서 적용한다. 다섯째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심리적인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도록 한다. 심리적인 문제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잘못하면은 또 악이 될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여기까지.